욱하는 성질, 조회 때 제대로 화내자.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애들이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하고 까칠한 말을 할 때, 저도 그랬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수용하셔야 돼. 이거는 여학생들 폭력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잘 나와요. 여학생들이 왜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느냐? 이게 여학생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여자애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 근데 사실은 얌전하다, 이쁘다, 착하다는 사람에게 주는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애완견. 그렇지, 동물에 대해 해야지. 얌전하면 그게 뭐에서 먹어? 사람이 얌전한 건, 그건 칭찬의 말이 돼서 절대 안 돼. 표현해야지. 야, 뒤에서 말하면 뒷담인데, 애들이 교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브라보, 굿잡, 좋아. 그거야. 난 이런 친구가 좋아. 뭐 따지잖아. 따져, 앞에서. 왜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 뒷담. 피음 찌질이야. 뒷담 찌질이다. 말하도록 하고, 그거 뭐, 사실 뭐 그렇게 사실 따끔하기도 하지. 가시 같은 말을 할 때. 근데 그것을 담임이 계속 품어줘야 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가 말한 게, 너 표현한 게 좋다. 그래서 뒷담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뒷담깐 이런 것도 찌질이 올림픽. 그래서 뒷담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고 싸운 놈, 이세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냐? 그걸 설문조사 그럼 대부분 애들이 2번을 택해요. 전환. 뒷담 전한 놈이 제일 찌질하다. 그럼 그거를 B4 용지로 딱 출력해서 못난이 삼형제 인형의 밑에다가 이렇게 올림픽 시상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랭킹 1위. 우리 반에 30명 중에 22명은 뒷담 전한 놈이 1위라고 했다. 22명 몇 프로? 그래서 그럼 안전하겠다, 이렇게 애들이. 뒷문 붙여봐요. 뒷문 드나드는 데 붙여보면, 그러면 뭔가 쟤하고 쟤하고 사이 산마를 옮기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전하면 찌질이가 돼. 그렇게 학급 문화 속에서 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멸을 시켜야 돼. 그런 문화 자체를, 뿌리를 내지 못해. 뒷담화는 그 순간 너는 찌질이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요즘에도 개념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개념 없으면, 개념 없다고 한탄을 해서 뭐해? 교육시켜야지. 끊임없는 교육.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을, 학습지를 한 100종 정도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보고 했어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부지런히 교육하자. 끝까지 교육하자.